지난 주말에 있었던 마운트 알버트 지역 보궐선거에서 예상대로 노동당의 제이신더 아던 전국구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지역구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 모델이 사고가 나 차량 앞부분이 파손이 심하고 수리비도 4천만 원 이상이 나왔지만 사고 당시 운전석과 조수석의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가톨릭 교회 수장인 스비아토슬라브 셀축 대주교가 인도적 위기에 처한 어린이 100만 명에 대한 긴급 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신경작용제 VX를 실질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마운트 알버트 지역 보궐선거에서 예상됐던 대로 노동당의 제이신더 아더 전국구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지역구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최근에 진행됐던 투표들 중에 가장 저조한 30%가 채 안 되는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투표자들의 77%의 압승을 거둔 아던 의원은 우선 마운트 알버트 지역구의 과다 학생 수 학급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던 의원은 마운트 알버트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택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먼저 할 수 있는 교육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던 의원은 니키 케이 교육부 부장관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그동안 다른 관계자들이 소홀히 했던 이 지역 교육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정했으며 지난 두 차례의 국회의원으로서 케이 국민당 의원과 오클랜드 도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책을 찾고 있는 일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오아케아 공군기지를 자국의 F-15 파일럿 훈련기지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공군이 오아케아 공군기지를 훈련기지로 사용한다면 약 500명이 주둔하게 됩니다. 게리 브라운리 국방부 장관은 초기 협의 단계에서 싱가포르 공군의 기지 사용을 확인했다며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기지보다 혼잡하지 않은 뉴질랜드의 환경을 고려했고 뉴질랜드는 싱가포르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호주와 미국의 훈련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니 데이비스 공군 참모총장은 협의가 아직 초기 단계이며 공군기지 사용은 단지 공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양국 간의 해군, 육군과의 관계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학교의 단체 여행 행사에서 운전자의 피로 상태를 관찰한 성인 탑승자가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각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2014년 말 운전자인 교사와 동승한 학생이 사망한 교통사건의 한 원인이 교사의 졸음 운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에서는 뉴질랜드로 학교 단체 여행을 온 이들은 본 그룹과 함께 차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일은 퀸즈타운에서 시작해 타오포와 북섬 내륙을 가로지르며 여러 날 하이킹을 한 후로 피로가 쌓였을 때였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지침에서 적어도 성인 한 명이 동승해 운전자의 피로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웰링턴 경찰의 최고 책임자는 지난 주말 정글용 칼을 들고 출동 경찰에게 접근한 44세의 남성에게 총격을 가한 경찰의 행동에 대해 정당한 조치라고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와이카나이에 거주하고 있는 한 남성이 칼을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는 등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경찰이 도착한 때 이 남성은 이미 차량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경찰은 주택에 남아있는 여성을 돌봤으며 그 후에 도착한 경찰들은 도주한 남성을 찾아 인근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새벽 0시 30분경 이 남성의 차량을 발견하고 검문을 하던 중 이 남성이 정글용 칼을 들고 경찰에 접근하자 발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상황은 다른 경찰이 목격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경찰의 총격이 정당한 것으로 웰링턴 경찰 최고 책임자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휴가 기간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ACC가 700만 달러가 넘는 액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복싱데이 그리고 마지막 밤과 1월 1일, 2일 등 6일 동안 ACC는 720만 달러가 넘는 액수의 ACC 클레임을 받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CC 관계자는 지금까지 비용이 700만 달러로 이미 상당한 액수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들의 치료와 재활 등의 지원 금액은 더 많은 액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동안 ACC 클레임된 사고들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균형을 잃어 추락하거나 넘어진 사례가 가장 많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할 때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충돌하거나 부딪혔을 때 몸이 꼬이는 행동 등의 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영혁신고용부의 보고서는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일자리 4만 8천 개가 새로 생길 것이며 숙련 기술직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건설 분야에서 크게 증가해 매년 6,800개가 생기며 가장 적게 증가하는 곳은 1차 산업으로 13,000개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가 분석한 주요 성장 요인은 이민 인구 유입입니다. 그러나 웨스트팩 뱅크의 수석 경제학자인 렌치 후드는 정부의 예상이 과다하게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규모가 장기간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특히 건설 분야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은 서비스와 주택 등 소비에 기여하겠지만 이민자가 항상 숙련 기술자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어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사과농어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루리 사과농어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사랑을 전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 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 라운지 후원 업체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신경작용제 VX를 실질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VX가 살인무기로 사용된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실질적 위협이라며 우리는 이런 화학무기의 공격에 대한 방어체제가 잘 구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VX가 특별히 제조하기 어렵진 않다며 이러한 맹독성 신경작용제는 미사일 탄두와 다른 무기에 장착돼 대량 살상 무기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자 미국은 이번 사건의 조사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6년 만에 처음으로 백악관 출입 기자단 연례 만찬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부대변인은 A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을 하며 국민을 상대로 직접 말했으며 정확히 그렇게 그의 임기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명사들이나 기자들과 말하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트위터에 오는 4월 29일로 예정된 올해 백악관 출입 기자단 연례 만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가 많이 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종교 지도자들이 강제 추방을 두려워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지난 26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반이민 기조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LA 지역 종교 지도자들이 신속 대응 팀이라는 이름의 지하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미 이민 3강국의 급습과 강제 추방을 두려워하는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최대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종교시설이나 학교에서도 당국 관계자들이 들어가려면 영장이 필요한 보호소를 개인 소유의 집 등에도 마련해 불법 이민자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이 지역 수많은 교회와 종교시설이 이미 이민자 가족을 보호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과거 국민당 정권이 원주민을 학살했던 이른바 228 사건으로 숨진 한국인 박순종 씨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26일 전했습니다. 228 사건 피해자 보상 인정을 담당하는 재단 범인은 사망한 박 씨를 피해자로 인정해 유족에게 600만 타이완 위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28 사건은 1947년 타이완 국민당 정부가 담배 암거래상 단속에 대한 항의 시위가 거세지자 군을 동원해 원주민 2만 8천 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국민당 정부의 군사 독재는 1987년까지 계엄령으로 이어졌으며 백색 공포로 알려진 철권 통치도 40년간 지속됐습니다. 일본인 중에서는 작년 2월 오키나와 현 출신의 유족에게 피해 신청이 인정돼 같은 금액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미얀마의 중국계 의류공장에서 해고 조치에 항의하는 현지인 노동자들이 생산 설비를 파괴하고 중국인 직원들을 인질로 잡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5일 중신망에 따르면 미얀마 양곤에 있는 의류 제조 공장에서 파업 중인 현지 노동자들이 중국인 직원 7명을 인질로 잡고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이들은 또 현지 시설물을 대거 파괴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현지 중국인 직원은 300여 명의 현지인 직원들이 공장으로 몰려와 창문과 문을 부수고 설비를 파괴하기 시작했다면서 해고된 현지인의 부추김으로 공장 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인질이 됐던 중국인 직원들은 이후 현지 경찰의 구출 노력으로 수시간 만에 풀려났다고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이 전했습니다. 또 이번 폭력 사태를 주도한 현지인 5명이 체포됐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으로 한류 연예인 출연과 프로그램 방영 등을 중지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최신 한류 동영상까지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도깨비 등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 동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퍼지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자 이마저도 막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 팔로우가 많기로 유명한 봉황천사 TSKS 한국사라는 계정은 웨이보를 통해 지난 24일부터 한류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최근 한류 콘텐츠의 사용은 물론 한국과의 공동 제작이나 제작 협력까지 금지하는 구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는 등 한국 프로그램을 둘러싼 중국의 제재가 부쩍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갑니다. 실크로드로. 퀸스트 위콘스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도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한국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막판까지 관심이었는데 대통령 측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최종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두고 재판부와 국회 측의 신문을 받는 상황이 부담스러웠고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는 선례를 남기는 것에도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 모델이 사고가 나 차량 앞부분의 파손이 심각하고 수리비도 4천만 원 이상이 나왔지만 사고 당시 운전석과 조수석의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 주사를 맞힌 벤츠는 각도와 충격 등 조건이 맞지 않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결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전문가들은 프레임이 심하게 휠 정도로 충격이 있었던 만큼 에어백이 작동해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2011년부터 지난 5년간 접수된 에어백 오작동 신고는 217건이었지만 에어백 결함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별도의 민간기구가 있어 분쟁 조정 역할을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기구가 없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신입, 편입, 재입학 복학생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하지만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접수 기간에 구제 신청서를 내면 심사 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종료로는 소득이 8분위 이하이고 이수학점과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유형과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선발하는 유형, 그리고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 장학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는 1대1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3.1절을 앞두고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서 지난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나눔의 집 대표 원행스님은 추모사에서 우리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 범죄이자 인권 유린 사건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와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올바른 해결 방법은 가해국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앞으로 역사관 명칭과 각종 행사명에서 위안부를 성노예 피해자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모제에서는 이옥선, 박옥선, 강일출, 이용수 등 피해자 할머니 4명과 후원자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중국의 무범죄 기록 증명서를 위조한 중국 동포 2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십만 원이면 중국에서의 범죄 기록을 삭제할 수 있어 중국인 신원 확인의 제도적 허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의 무범죄 기록 증명서를 위조해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로 한국으로 귀환한 중국 동포 김모 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무범죄 기록 증명서는 중국 동포들의 범죄 기록이 없다는 것을 중국 공안에서 증명하는 서류로 영주권 비자 취득을 위해 필요합니다. 경찰은 브로커 김 씨 등 3명을 사문서 위조와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 동포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5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탄핵 기각 시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치인들은 승복하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다만 자신의 법상식과 법감정으로 가면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며 그런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치가 탄핵을 끝으로 국민 상처를 치유하고 분열을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전 스스로 물러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자진 하야가 정치적 타협을 위한 흥정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할 몫이지만 자진 사퇴하더라도 탄핵 절차는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가톨릭 교회 수장인 스비아트 슬라브 셀축 대주교가 인도적 위기에 처한 어린이 100만 명에 대한 긴급 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셀축 대주교는 미국 가톨릭 통신 CNS 앞으로 보낸 호소문에서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악의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어린이들과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계 분리주의 반군은 3년째 동부 지역에서 교전과 휴전을 거듭하며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경제난과 사회기반시설 파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셀축 대주교는 지난 3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적인 휴전 상태에 접어든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외교적 중재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유니세프는 1년 전에 2배에 달하는 1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보고서를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이 세종시의 분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과 세종시 분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이 양해각서에서 행복청은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의 아시아 캠퍼스가 세종시에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습니다.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은 분교 설립과 함께 세종시에 조성될 아트센터 등 문화예술시설에서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출신 예술가들의 공연과 음악회, 전시회 등을 개최해 세종시의 문화예술진흥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청은 캠퍼스 건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2019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복합편의시설에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이 우선 입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로베르토 총장은 5월경 세종시를 방문해 분교 설립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18원 73전, 한국에서 보내실 때 826원 91전, 한국에서 받으실 때 810원 5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며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역시 오후에나 밤에는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춘선이었습니다. 시야의 게시판입니다. 시니어 영어 교실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윤회에서는 시니어 문화 교실의 영어 수업을 시작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영어 교실은 2월 24일에 개강하며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20분부터 2시 20분까지 한윤회관에서 열립니다.
수업료는 골드코인 도네이션이며 문의 전화는 한윤의 사무국 443-7000입니다. 이민자들을 통한 시장 조사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최초의 사회적 기업인 컨슐러 커넥션스 뉴질랜드의 다문화 융합을 위해 이민자 관련 시장 조사를 합니다. 컨츄럴 커넥션스는 이민자들을 통한 시장 조사 자료로 얻는 수익을 뉴질랜드의 다양한 비영리 소수민족 단체들에게 후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회사로 오클랜드 한인회를 포함한 다문화 정착 관련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료는 뉴질랜드 회사와 정부기관, 교육기관 등의 다문화 관련 분석을 위한 정보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오클랜드 한인회 443-7000입니다. 오클랜드 한국학교 BOT 의원 선발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국학교에서 올해 6월부터 시작하는 임기 2년의 BOT 의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한국학교 발전에 열정이 있으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뉴질랜드 영주권 이상의 교민으로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3월 11일까지 BOT 의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학교 교장 모바일 021-821-365로 하시면 됩니다. 알코올 앤 리코 라이센스 리미티드에서는 식품위생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2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식품업계에 종사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의 참가 신청을 바랍니다. 문의 또는 신청은 전화 271-3624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